스테로이드를 쓰신 것처럼. 제가 로이드처럼 보여요? 찍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국 김종국입니다. 제 쌍꺼풀이 없어졌어요. 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고대하시던 그런 만남을 오늘 제가 굉장히 설레이고. 자, 일단 들어가시죠. 예.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데 걸어갈 수는 없나? 야,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게 또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이 됐죠. 와, 진짜 오랜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잘 지내셨어요. 야, 여기 그 말로만 듣던 계란찜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야, 이거 사실 저희의 만남을 또 주선해 주신 분들이 칼로바이이기 때문에 프로틴 스파클링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네, 진짜. 그렇죠? 음료수 대신 이거 많이 마셔요. 저도요. 탄산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로, 저도요. 아, 저도. 프로틴이. 프로틴이 14g이나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14g이면 거의 뭐 달걀이 이제 2.5개. 그러네. 표기로 장난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 맞아. 뭐냐면 약간 에너지바 이런 것들 중에서 맞아. 단백질이 18g 들어가 있다고 표지에 적혀 있는데 100g 기준으로 적어놓고 막상 용량은 35g. 그럼 6g도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그건 진짜 그거면 안 되는데. 그 진짜 솔직히 그건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탄산 먹지 마라. 탄산을 안 먹어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약간 죄책감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음료가 뭐 독이다, 음료수 그러니까. 독이다 이렇게 하는데 느끼한 거 먹으면 막 미칠 것 같아. 참거든요, 사실. 행복의 어떤 한 부분을 버리면서 가는 게 있었는데 빛과 광명을 준 게 바로 칼로바입니다. 탄산의 막 그 갈망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김계란 씨와 제가 함께해서 우리 그 헬스에 대한 아주 작은 이야기들까지 진짜 제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을 꾸준히 해왔는지를 오늘 다 말씀을 드리려고. 진짜 사실 이거는 어디서 네. 들을 수가 없는 굉장히 진짜 예. 꼭 좀 부탁드리는데 예. 진짜 실제로 얘기를 해주세요. 아 진짜로 그냥 거짓말 하나도 없게 가식 하나도 없이 아 방금 떡볶이 시켜 먹고 왔어요 진짜. 네. 네. 오징어 튀김 먹고 김말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중요해. 운동을 하는데 그 고민을 너무 많아. 뭐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운동이 메인이야 그잖아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그냥 때려 먹으면 돼요. 그리고 좀 지방을 많이 먹었으면 운동으로 태우면 되고 그잖아요. 탄수화물 좀 많이 먹었으면 운동을 좀 더 하면 돼. 이렇게 해야 제가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어. 아니 제가 근데 이 채널을 열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이거에 제한된 삶을 살지 말아라. 운동하는 사람들 얘기하면 아 재미도 없고 뭐도 안 먹고 뭐 사람들은 뭐도 안 하고 이런 얘기 너무 많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희.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때문에 취미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네. 고립된 삶을 살지 마세요. 다가오셔도 돼요. 다가오셔도 돼요 진짜. 네, 오셔도 돼요 진짜. 다가오셔도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다 저희 진짜. 오늘만큼은 진짜 진솔하게 그냥 완전 솔직 담백하게 가식 하나도 없이 그냥 네. 진짜 100%. 제가 새벽 2시 3시에 먹는 음식 사진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음식을 저는 먹어요. 언제 주무십니까? 아, 저요. 저는 좀 늦게 잡니다. 음악적인 감성 이런 것도 새벽에 많이 깨어나거든요. 저 그래도 가수잖아요. 아 가수셨어요? 가수예요. 아, 죄송. 저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소개를 한번 쫙 한번 해주시죠. 네. 여기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동복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네네. 이제 또 이제 손수 빨래도 좀 도와드리고. 아 그래요? 아, 여기서 빨래도 해도 돼요 그럼? 아, 빨래 하셔도 됩니다. 아 진짜로요? 네 빨래 하셔도 돼요. 빨래만 하시지 마시고요. 옛날에는 헬스장에 정말 빨랫가루 갖고 오셔서 샤워장에서 빨래 하시는 분들. 아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는요 옷을 항상 제가 운동하고 나잖아요. 그럼 항상 빨아요. 그래서 널어놓고 그리고 집에 갑니다. 아 직접 아, 손빨래?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와. 비누로 그걸로 빨래하고 그걸 몸 닦고 샤워하면서 빨래도 같이. 운동할 때 사실 이렇게 입고 안 합니다. 벗고 하시죠? 아니 하체 운동할 때 입는 그 요거 있죠? 이게 하도 입다 보니까 이제 늘어나가지고 벨트 차갖고 빵꾸가 다 이렇게 나 있습니다. 네. 그 하나만 입어요. 하체하는 긴팔은 빨아놓고 놔두잖아요? 그럼 이틀 뒤에 하체하는 날 가보면 또 말라 있어요. 덜 말라 있으면 어때? 한 세 번 씻고 입으면 돼요. 그거 알죠? 세 번 씻는 거. 알아요? 아니, 몰라요. 몰라요? 약간 젖은 옷 입으면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 덜 말른 거 입으러 갈 때 세 번 씻고 입는 거 몰라요? 보통 영상 보니까 아니, 나시 입고 하시던데. 헐렁한 그 나시 있잖아요. 꼭지 나시 소매. 여기는 김치찌. 내가 찌찌를 보여주는 채널이 없으니까. 아니, 찌찌 나와. 찌찌기. 운동복 바지도 안에 체육관 바지 입고 밖에 제 바지 입어가지고 땀 좀 안 묻게 해서. 아, 싫다, 이거는. 한 20일 이상 입습니다. 항상 같은 거. TMI, TMI. 이집바람. 스트레이트 바, 뭐 케이블 그리고 뭐 이제 덤벨 뭐 5, 8, 나쁘진 않네요. 근데 이제 띄엄띄엄 있는 애들이 있어요. 5, 10 이렇게만 있는 애들. 그럼 이게 쬐끄만 거 핑크를 가져와서 이렇게 애들 하고 이렇게 많이 했죠. 네, 에이즈 같은 8. 이제 데드리프트 하실 때 허리 안 좋으신 분들 이걸로 하시면은 좀 약간 모양 잡으시기 좋으시거든요. 요즘 사실 이걸로 근데 지금 또 시럽을 봐요. 시럽. 아.
승모 나온다고 안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아 제발 승모. 아 왜? 승모만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운동을 하는데 힘을 다 승모로 써가지고 결국 나중에 개구리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보다 이렇게 빨리 커지지 않아요. 모든 근육들이. 그러니까 종아리. 그래 종아리. 종아리 진짜 안 커요. 하체 심장입니다. 제발 그러니까, 종아리.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게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했더니 뭐 이게 뭔 제2의 심장이냐고 재석영이 저한테 막 그랬는데.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야 형. 심장이야. 종아리가 제2의 심장. 진짜 맞잖아요. 아 진짜 제발. 제2의 심장이에요. 위에서 쭉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펌프질을 쭉. 네 펌프질 올려주는 얘가 여기 위에서 있는 심장이 쭉쭉쭉 네. 양쪽에서 쭉쭉 비복근 가자미근 비골 전 이거 뭐 딥스도 할 수 있고 아~ 이제 누워서 하는 그 인버티드 로우도 할 수 있고 도저. 힘 없는 분들도 여기 그냥 할 수 있거든요.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문제지 가끔씩 막 이렇게 하시면 되지. 등 운동인데 뭐가 좋아지긴 좋아질 거예요. 그죠? 환경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우리 때는 관장님도 운동을 안 가르쳐줬어요. 옛날에 그 두꺼운 진짜 엄청 두꺼운 책 예. 그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그 보디빌딩 백과사전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 운동하고 뭐 머슬 피트니스 뭐 예전에 있어요. 그 미국에서 세트수를 보면 이상해. 근데 몸이 이렇게 좋아? 이거밖에 안 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약을 써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어서 저희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너희들은 겪지 마라.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늘 제가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도 이제 계속 네. 전문가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조금 더 좋은 예. 영향력을 좀 다양한 얘기들은 또 저희가 토크를 하면서 하도록 합니다. 일단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저희 지금. 아직 안 했어. 자 칼로바이 제가 칼로바이 저 모델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김결아님도 우리 또 칼로바이 모델 하고 계시죠? 네. 사실 이게 저는 어릴 때 또 꿈이 있었어요. 제가 늘 이제 미국을 가고 외국 갈 때마다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 편의점에 혹시 편의점에 쉐이크 이 편의점에 와 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RTD 드링크 저의 기준에는 선진국의 네. 척도였어요. 편의점에서 바나나랑 그걸 팔아요. 그때만 해도 운동 끝나고 나서 막 안 먹으면 진짜 큰일 나는 줄 알고 40분 안에 안 먹으면 진짜 그러니까 즉사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제는 우리나라도 편의점을 들어가시면 요렇게! 정말 편의점에 들어가서 단백질 음료를 먹을 수 있다라는 이 행복! 제가 이제 칼로바의 대표님과 함께 미국을 갔다가 이 단백질 하나 딱 요렇게 먹는 그 쉐이크 있잖아요. 제가 그걸 하나 사 먹는 걸 보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많은 대한민국 헬스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하겠다라는 뜨거운 가슴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아 근데 칼로바이가 예. 최초로 만들었나요? 한국에서! 편의점에 납품한 거 중에서 칼로바이가 저희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료수까지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획기적이에요. 이거는 처음인가요? 예, 최초입니다. 65칼로리고요. 야. 탄수화물 3g, 단백질 14g입니다. 이 카페에 예. 파는 자몽에이드 딱 막. 저희도 두 캔씩 먹어요. 단백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좀 비려야 되는데 맞아요. 그 비린 맛이 정말 많이 절제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네. 만든 거지? 고품질 단백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산 드시면 진짜 이거 드세요. 그 치킨은 근데 보통 어디 거 드세요? 튀기지 않은 구운 거를 좀 그게 메인인데 가끔씩 한 번씩 망가지자 싶을 때는 그냥 튀긴 거. 아니 그런 거 먹어. 치킨. 진짜 우리 먹는 메뉴랑 똑같은 거 먹는 거. 개인적으로 닭 가슴살보다 닭 다리 좋아합니다. 또 닭다리를 제일 좋아해요. 닭다리 제일 닭다리 다음에 닭날개. 저도. 그 다음에 닭가슴살. 사실 네. 닭가슴살은 숙제로 먹는 거고 숙제라는 단어가 좀 맞습니다. 맞아요. 빨리 이 녀석으로 단백질량을 그렇게. 어느 정도 많이 채워놓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어야지. 맞아요. 행복하게 드시고 그 다음에 운동을 어느 정도 삶에 좀 더 넣으시면 그 균형이 잘 맞춰집니다. 저는 먹는 네. 거 종국님처럼 자유롭게 좀 많이 먹고 저는 사실 네. 요즘 운동량이 확 늘었거든요. 사실. 좋아요. 몸이 좀 더 탄탄해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 근데 몸 컨디션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사실 이제 네. 보통 낮에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저녁에 사실 요즘 그 막 링 가지고 약간 좀 하고 이런 기능성 운동 한두 시간 정도 그냥 재밌게 막 계속 막좀 움직여주는 느낌으로 하니까 네네. 많이 먹어도 살이 그냥 진짜 오히려 체지방이 쭉쭉 빠지는 그래요 느낌. 맞아요 네. 좀 개인적으로 저 복싱을 다시 또 루틴에 넣었어요. 와 맞습니다. 그렇죠. 2년 만에 갔는데 너무 헬스에 몸이 익어져가지고 제가 충격을 너무 받은 거예요. 다시 복싱을 넣었어요. 복싱 루틴까지 지금 일주일에 세 번을 돌리고 있거든요. 복싱을. 근데 이제 근손실 날 것 같으니까 웨이트는 또 해야 돼. 그래서 제 루틴이 요즘 어떻게 되냐면 하체하는 날 복싱을 합니다. 복싱을 하잖아. 체력적으로는 털리지만 사체는 약간 워밍업 정도 된 느낌. 복싱 스텝이 워밍업이 되거든요. 아 스포츠를 하고 웨이트를 하시네요. 야 그러기에 정신적으로 근데, 사실 쉽지 않을 텐데. 아 몸이 쉽지 않고 정신적인 만족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상체 이틀 그다음에 하체하는 날 복싱을 하고
하체. 근데 거기에 이제 축구가 또 들어갔어요. 축구하는 날은 하체하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안 좋아요, 사실. 축구하는 날은 상체를 합니다. 요즘 제가 삶이 없어졌어요. 축구, 복싱, 헬스 세 중에 오늘 하루는 이거 하나만 할 수 있다. 아, 그러면 헬스죠. 헬스는 어찌 보면 집을 짓는데 기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가면 또 글러브가 있거든요. 샤워를 안 하고 집에 갔을 때 이럴 때는 땀난 거 아까우면 글러브를 또 낍니다. 코너 있잖아요, 코너, 벽. 요 벽을 상대로 딱! 아, 횡으로 이제, 아! 코너를, 아, 그렇게 될 수 있네. 네. 이제 그거 하면서 나는 땀 때문에 젖는 것도 싫어서 알몸으로 할 때. 아, 이건 좀 너무 심한 얘기하지 말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사실 거울 보다가 샤워할 때 뭔가 약간 골반이 좀 틀어진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혼자서 이제 호흡 들여가지고 네. 아, 앉으면 앉을수록 약간 항문이 벌어. 유산소도 제가 즐길 수 있는 좋아하는 거 하나 정하셔가지고 그런 스포츠를 하나 유산소 대용으로 넣으시면 내가 얻는 것도 있고 그리고 즐거움도 찾고 그렇잖아요. 이제 저는 풋살이나 이제 복싱도 많이 권해드립니다. 근데 누군가를 때리기 위한 목적이기보다는 나를 보호하고 내 주위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혹시 사용될 수도 있고 혹시나 모르는 괴한의 위협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이런 걸 해보고 싶어도 링 위에서는 합법입니다. 저는 20살 때 처음 복싱을 했는데 한참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기구만장했던 그 시절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아. 운동을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지고 헬스가 뭐 지루하다 재미없다라고 하시는데 꼭 헬스를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코어라서 중요하긴 하나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찾아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운동은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예요. 음식 하시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10번도 운동이에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예. 1년 계획 세우지 마시고 10년, 20년 계획을 세우세요. 장기 계획으로 진짜. 예. 너무 타이트하게 운동하지 마시고 올해 수영장 꼭 잘 못 가면 어때요? 자, 2년 후에 멋지게 수영장 가서 보여줄 생각으로 운동을 하세요. 우리가 50년을 더 살 건데 왜 올해의 목숨을 겁니까?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운동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진짜. 그럼요. 꼭 올해 뭔가를 자꾸 승부를 보시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리하게 다이어트하고 무리하게 운동하다 보면 부상하고 다치고 그리고 질리고 운동 끊고 맞아요. 맞아요. 2-3년 멋지게 살다가 나머지를 엉망진창으로 살지 마시고 3년 후에 5년 후에 나머지 삶을 멋지게 이어가는 거 어떠세요? 진짜 종국님 말에 진짜 머리를 탁 진짜 씹으십니다. 촬영 시간으로 1시간 정도를 거의 한 10초에 쉬는 시간도 없이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 예.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아주 조금이라도 삶에 좀 운동이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건강이 좀 좋잖아요. 예, 의외로 저희가 스포츠 강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전자 자체가 이 운동의 어떤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포텐셜 뭐죠, 그 한국말로?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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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무슨 짓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나 꽂혀서 하는 그런 운동이 있나요? 족구, 프리다이빙, 물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냥 고요한 게 너무 좋대요. 저 또 물을 좋아하거든요. 아, 물 좋아해요. 저 물 너무 좋아하죠. 중독적인 좀 많아요, 은근히. 탁구 저 좋아해요. 네. 88올림픽 세대니까. 제 어머니한테도 요즘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동체 시력 좋아지고. 아, 어머니한테도 운동을 추천하세요? 그럼요. 탁구는 해도 이렇게 상체도 어느 정도 움직이시고 시각적으로 동체 시력. 그러니까 이제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래서 저는 치매 예방. 네.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메인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아, 시작을 안 했나요? 어쩌다가 우리 김계란 씨가 탄생이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긴 하지만 어디 가서 이렇게 네.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한 적은 네.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네, 김계란. 네, 김계란. 어렸을 때 김계란은 어떤 아이였습니까, 도대체? 굉장히 목소리가 뒤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엄청 멎고 엄청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배구 선수 출신. 오, 진짜로요? 네, 어머니한테 한번 대들었다가 이제 아버지가 볼링 선수 출신. 두 분 다 손을 좀 많이 쓰셨다. 네, 손을 좀 많이 쓰셨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가정 교육이 굉장히 엄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합기도를 보내게 됩니다. 태권도 합기도를 제가 이제 8살 때 처음. 야, 흐름이 비슷하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제 아버님은 이제 군인 출신이시고 월남전 용사십니다. 참전용사님. 네, 아버님. 유공자십니다. 혜택을 좀, 근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냥 군대였어요. 집에 들어올 때 신발부터 딱 검사. 창틀 있죠? 예. 창틀 먼지부터 쓱 닦으면서. 아니, 잠시만. 아니. 아니, 진짜. 아니. 퇴근도 정확하게 6시 반에 집에 딱 도착하세요. 항상. 우리 서가지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으면. 아니. 아, 진짜. 아, 정말. 제가 베란다에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 그러면서 아버지가 코너를 딱 군복을 입고 돌아오시죠. 우리 아버지 오십니다. 불침번호 안 쓰셨죠? 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다락가 뜨셨나요? 아니 지금 다락가 났어.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집에서 태권도를 보냅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합기도를 막 숙제처럼 사실 보내줬죠. 특히 이제 흥미를 잘 못 느꼈고 달리는 걸 좀 좋아했던 보통 계주 때는 항상 제가 나갔어요. 네, 중학교랑 이제 고등학교 사이쯤이었을까. 형이 이제 항상 어렸을 때 조금 많이 때렸어요. 그게 있잖아요.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이제 와, 그게 굉장히 좀 분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높일 수 있을까. 또 그 시기 때 겹쳤던 게 팔씨름이 또 있었는데 춤추는 친구인데 너무 센 거예요. 그 친구를 꼭 이기고 싶다.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가 사놨던 벤치프레스를 믿고 이제 뭐 보디빌딩 백과사전 그때 처음으로 구매를 하고 그 외국인 모델들이 있어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1번, 뭐 2번, 3번 약간 이렇게 적어놓은 그림책 같은 거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는 막 단백질을 챙겨야 된다는 개념도 몰랐죠. 그랬어요. 그런 기능적으로 좀 뛰어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네요. 그냥 단순히 뭐냐 파워리프팅하고 헬스한다고 사실 이 정도 수행능력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조금 기능적인 운동, 뭐 힘, 사람들하고 겨루는 어떤 그런 거에 재미를 느끼셨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던 곳은 이제 소림사. 소림사가 너무 소림. 가고 싶었어요. 그 영화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 문을 나올 때 뜨거운 걸 딱 잡아가지고 쫙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손 인증이 탁 달궈져가지고 그렇지 이제 달궈져 그런 걸 나는 얻고 싶었어요 어릴 때. 아 그때부터 약간 조금 그 강해지고 싶어요. 저는 약간 그게 있었어요. 항상 이제 학교가 끝나면 뒷동산에 가서 단전 호흡을 따.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뭐 한 4학년 뭐. 아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디 단전 호흡을 해요? 진짜라니까요. 단전 호흡을 얼마나 혹시? 아니 그거 뭐 이제 한 시간이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야 대단하다 진짜. 한 시간 그 앉아 있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강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런 걸 매일 한 거죠.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밥을 해갖고 이제 뜨거운 국을 이렇게 해서 딱 얹어주셨는데 그거 알죠? 뜨거운 거 갑자기 얹으면 그게 이제 혼자 쓱 밀릴 때 있잖아요. 아... 그래 내가 염력을 썼나? 그러니까 염력을 쓴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초등학생이잖아요. 말은 못합니다. 그리고 씨름을 좀 좋아했는데 무조건 큰 애들. 고중량? 예. 와. 등치 큰 애들 있죠. 과부하로 그냥 해. 내가 큰 아이를 이긴다라는 그 매력. 그때 이제 이만기 선수 이런 선수가 이봉골 선수를 넘어뜨리는 그런 거. 어릴 때부터 격기를 좋아했어요. 어떤 거 연구했냐면 빨리 때리는 연습 이런 거. 아 저는 이제 그 UDT 입대 때 입대 준비로 이제 운동 엄청 많이 했죠. 운동을 하시고 네, 그때는 좀 보림 운동을 하셨나요? 그때 아니요 그때는 무조건 체력. 이제 UDT 가면 익사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뭐 전방식대 입대 그래, 나갈 수도 그렇지,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해가지고 일단은 무조건 산악 인터벌. 항상 뭐 들려 얼피고 이제 하다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면서 부대에서도 근데 웨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몸 만드는 데도 관심 있었나요? 몸 만드는 데는 사실 없었어요.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왜냐면 내 골격 사이즈를 보면 이거는 안 된다. 배만 나오지 말자. 복근만 유지하자.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외모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이제 앞판만 운동 많이 하시고 앞바 운동 많이 찌찌족, 하시고 찌찌족. 그렇죠. 복근. 남자는 복근이다. 복근죠. 복근. 팔에 집착하시는 분들. 팔 운동만 그렇게 해가지고 두꺼워져서 이 티셔츠를 꼭 꽉 끼게 만들겠다. 그냥 작은 티를 사면 되는데. 근데 진짜 저는 요즘 문화의 발전이 너무 좋게 느껴지는 어떤 게 어떤 만화나 이제 뭐 영화나 옛날에는 사실 운동이라는 걸 표기할 때 항상 덤벨커라는 작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데드리프트 하는 걸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스쿼트 하는 걸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니 근데 그 문화에 진짜 큰 이바지 하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편승했을 뿐이지 사실 저런 운동을 위해서 삶을 거시는 분이 있구나. 김결아 씨를 보고 좀 알았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저도 약간 조금 고립 운동에 집중을 많이 했던 스타일이었다가 김결아 씨 하는 수행 능력이랑 보고 근손실도 없으면서 근육이 근육의 역할을 진짜 하는 거. 이런 운동도 있다 소개시켜드리는 거지 뭐 그렇죠. 이게 무조건 낫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저 그냥 다양한 운동 저도 재밌어서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거지. 이런 음료도 있다. 저 진짜 신기합니다. 14g이나 들어가 있는 말이 안 들... 얼음에 꼭 태워드시고요. 예. 김결아 씨하고의 이 합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비즈니스적인 모습으로 보일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조금 좀 누르고 있었어요. 저도 어느 정도 채널이 좀 더 성장을 하고 그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저희 칼로바의 이렇게 덕분에 근데 앞으로는 성장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미 정점에 계셔가지고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스테로이드를 쓰신 것처럼 채널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제발 오늘 그 얘기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 스테로이드 적용을 한번 받았었잖아요.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희 채널 분들은 또 그 부분 이 사건을 잘 아시니까. 런닝맨 이제 그 다리 씨름이랑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사실 와 이건 사람 피지컬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하면서도 딱 느낌이 오잖아요. 스테로이드를 하면 그 조금 외형적인 또 그리고 이제 그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좀 몇 개 보여요. 사실. 예, 예. 나이가 들면 맞는 그 보조 호르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10 나왔어요. 저 테스토스테론 10점 몇 나왔는데. 진짜? 저는 사실 로이더가 아니거든요. 제가 로이더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로이더처럼 보여요?
도핑 검사 있잖아요. 저는 사실 아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조회수가 또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핑을 한 연예인으로 그 타이틀을 제가 얻었기 때문에 가수가 왜 도핑을 예. 이게 스테로이드가 뭐 만드시는 분이 친분이 있는 예,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광고주가 모델 눈치 보는 회사예요. 그 성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합니다. 야 이거 괜찮아? 제 눈치를 많이 보면서 만들기 때문에 표가 맨날 징징대요. 원료값이 올라서 이게 단가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제가 얘기합니다. 복감돼. 그래도 안 돼. 어쩔 수 없어. 칼로바이 뮤즈시네요. 몰라요.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요거 파워쉐이크 GS25C 편의점에 편의점에서 요거 요즘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아, 자 이거 여러분 80칼로리고요. 그렇죠. 단백질은 10g 들어가요. 멋있네요. 편의점에 가면 초이스가 많잖아요, 사실. 단백질이 포함되고 맛도 있는 걸로 골라 드세요. 등산을 만약에 하신다. 정상에 가서 요거 하나 딱 드시면 올라가는 동안 하체가 펌핑이 쫙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 딱 드시면 그게 흡수가 쫙 돼서 네. 근육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 회식을 가요. 내가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단백질 있는 음식을 골라달라는 건 좀 이기적이에요, 사실은. 요거 하나 주머니에 싹 넣어서 가세요. 휴대하기 너무 감사합니다. 예. 몸에 영양도 채워지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이 채워져요. 단백질 28g짜리 짜장면이 있다고 생각해보시고 그래요. 와 너무 좋잖아요. 그런 심적 안정감. 그 안정감. 네. 요새 회사에서도 음료 같은 거 많이 구비해 놓잖아요. 네. 탄산음료 딴 거 말고 이거 그냥 진짜 우리 회사 이래요. 네, 저희 회사 이래요. 그래요? 네 저희 회사가 딱 그래요 지금. 여기도 지금 네. PD지만 사실 원래 IT 회사. 근데 카메라 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회사에다가 네. 이런 거 좀 갖다 놔요. 이제 일반 콜라 못 먹고 제로 콜라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와 근데 저는 다음 단계로 이렇게 맞아. 네. 탄산을 먹고 싶은데 참는 걸로 끝났어요. 근데 이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운동 좋아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먹는 식단. 아침에는 보통 딱 먹는 거 사과. 네. 사과. 천혜향. 유청 단백질. 네. 그 다음에 그 간식으로 그냥 아몬드 이제 쏙쏙쏙 먹는 거 고소하게 맛있거든요. 아몬드 네. 좋아요. 아몬드 맛있거든요. 아몬드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아몬드. 점심은 네. 이제 보통 그 삼치구이나 고등어구이 약간 생선류 쪽으로. 그렇죠. 맞죠. 단백질이 포함된 네, 내가 단백질. 좋아하는 음식.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약간 된장찌개. 그 보통 이제 닭가슴살이 많이 없습니다. 그 식단에. 맞아요. 그 저녁에는 이제 보통 일반식을 좀 이제 먹긴 하는데 뭐 어제만 해도 이제 그 방이동의 그 마포삼겹구이 가끔 이제 분식 시켜 먹을 때도 분식. 너무 탄수화물이 과포화일 때는 네. 이렇게 사실 프로틴을 챙깁니다. 진짜! 저의 어떤 식단, 요즘 식단을 알려드리면 아 진짜 궁금합니다. 종국님이 좋아하는 배달 음식도 궁금하고 전화기, 저 전화기 진짜 열심히. 저는 아 여기구나. 어제 오늘 한돈 제육볶음 와 닭갈비 볶음 야 특제 김치찌개 한식 네. 요거 그, 시켜서 그럼 단백질은 꼭 있고 세 끼를 처리했습니다. 요 한 번 시켜서 자 오전 1시 8분 광어만 하나 육회 아 저 육회 저 육회 이틀 전 밤에 먹었는데 그 전날 오전 12시 13분 그 다음 거 또 같은 수산시장 오전 12시 13분 요것도 3명 자 그 다음에 또 육회 햇반을 하나 돌립니다. 아이고야 자 현미 현미 햇반을 돌려서 육회 비빔밥 육회 육회를 육회 비빔밥을 180g에 추가 100g 아. 그 다음에 또 같은 수산시장 새벽 12시 50분 똑같이 야 시간도 계속 똑같아 시간에 거의 예. 요것도 똑같이 그 다음 또 똑같은 수산시장 요건 낮에 먹었어요. 어떤 시간인가요 그때가? 그거는 이제 밤에 웨이트 끝나고 나서 아 와 운동이 왜냐면, 그렇죠 끝나고. 왜냐면 이제 복싱하고 네. 이제 웨이트 갔다 오면 이 시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먹었던 게 이제 XX 먹었네. 로스트치킨 이제 30cm 그 다음 먹은 거는 뭐 또 제육볶음이네. 그 다음 삼겹 도시락을 먹었네요. 그 다음에 닭강정! 와 닭강정? 아주 좋아하는데 예. 닭강정 오후 9시에 시켜 먹었습니다. 대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6회! 오전 12시 계속 같은 시간이네. 체계적으로 사네요 저. 그 다음에 닭꼬치! 새벽 1시! 저도 닭꼬치 닭꼬치 저도 닭꼬치 영 닭꼬치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 닭꼬치 괜찮아요. 닭꼬치 괜찮아요. 이틀 연속 먹었네요. 야 저랑 비슷하군요. 아 그 전날 양꼬치 먹었네. 오전 1시 아 예 저 양꼬치 좋아합니다. 저 양꼬치 좋아합니다. 아침은 요즘 일을 갈 때는 무조건 칼로바이 도시락 일을 안 갈 때 전주 비빔밥. 전주 비빔밥도 뭘로 먹냐면 제육볶음 비빔밥. 또 일단 무조건 이제 조금 단백질량이 섞여있는 그리고 채소 포함해서. 많이 들어가 있고 밥 많아가지고 힘쓰기 좋아요. 그래서 운동 많이 하는 날 요거 아침에 먹습니다. 팥빙수도 먹었어요 저. 팥빙수. 네. 제일 최애하는 음식. 새벽 12시 39분에 팥빙수 먹었어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야, 저는 이렇게 살아요. 계속 비빔밥,
닭발도 시켰네요, 닭발. 어, 근데 보통 그러면 예. 집에서 해 드시진 않아요? 전혀 안 해요. 사장님께 하는 그 있잖아요. 네, 배달 요청사. 소스, 뭐 잡담, 반찬통 이런 거 다 빼주시라고. 잔반찬은 괜찮습니다. 잔반찬. 네, 이게 이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 아, 맞아요. 예. 그리고 아, 최근에 아, 이거 얘기 하나 봤는데 완전 꽂힌 게 순댓국입니다. 순대 빼고 고기만 해서 너무 맛있어요. 축구하기 전에 웨이트를 하잖아요. 웨이트 끝나고 나면 프로틴을 한 잔 먹습니다. 컬러의 프로틴을 한 잔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는 길에 순댓국을 가죠. 특순대를 시킵니다. 아. 그래서 특순대를 먹고 그리고 이제 가서 축구를 바로 하죠. 부먹이십니까? 어떻게 드십니까? 아, 전 바로 부먹. 아, 역시 그죠. 왜냐면 그게 네. 국밥이거든요. 그렇죠. 네. 국밥이라는 게. 그냥 촥촥촥촥촥 네. 말해서 고기 막 엄청 많잖아요. 그냥 그래서 하루에 세 번을 순댓국을 먹은 적이 있어요. 아. 최근에 그쵸? 네 하루에 3번 이거 배달 그걸 봤을 때 식단을 아예 안 하시네요. 저 아예 안 해. 그죠? 이렇게 살고 운동하면은 그냥 저 정도 몸은 돼요. 예. 네. 예? 그리고 김계란 씨처럼 이렇게 먹고 운동하면 김계란 씨 정도는 돼요. 자 뭐 일단은 여러분들과 네.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어디 있다. 없어요. 하지만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면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네. 우리가 네, 맞아요. 주사를 맞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상한 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좀 많이 먹고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움직이고 많이 네, 움직이고 맞습니다. 김계란 씨 정도 나 정도는 된다. 어, 중간 중간에 네. 비는 타이밍에 이런 걸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정신 나간 애처럼 닭가슴살에 뭐 달걀 맨날 그런 거 먹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저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운동할 때 몸보다 지금 몸이 훨씬 좋아요. 저 솔직히 일단은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일단 오늘 저 너무 말을 많이 했고요. 오늘 저희의 만남을 주선해주신 우리 칼로바이 편의점 가까운 곳에서 또 이렇게 찾아서 GS25시에서 네. 또 이렇게 종국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렇죠. 네.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해지고 운동에 관심이 많아지시기를 기원하고 바라봅니다. 또 이제 재밌는 컨텐츠도 한번 저희가 한번 또 구상을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운동도 좀 같이 한번 바로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요. 네, 이웃이었어요. 김계란님께 네. 저도 개인적으로 네. 제가 하는 어떤 좀 고립형 운동 고립이지만 또 약간 심장 운동도 되는 제 스타일로 한번 운동 한번 해보시죠. 제발 해주세요. 저도 한번 또 김계란 씨 하는 운동 스타일로 한번 또 운동도 해보는 그런 재밌는 콘텐츠를 한번 우리가 또 기획을 해보죠. 여러분들에게 진짜 네. 또 재밌는 좋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진짜 제가 또 이제 아이고 김종국 채널에 나올 네. 수 있다니 그냥 핵심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늦었고 그럼요. 이제 막 엄청 극단적으로 하실 필요 없고 네. 똑같이 운동을 시작하는 거 안 하는 맞습니다. 거랑 하는 거의 차이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네. 뭔가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스마크림 GS25시